박동희 한판승부 진중권 작가 김성혜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한판승부는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함께 영상으로도 즐기실 수가 있죠. 현재 구독자가 50만의 절반인 25만 6천 명인데 예, 50만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이 더 좋은 방송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예. 전 구독자 수에 따라서 방송의 질을 낮출 생각은 없습니다. 저를 매기셨습니다. 두 분을 위한 멘트였는데. 야, 어쨌든.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께 소수의 양식이 있는 청취자만 팬덤을 거부하는 방송입니까? 팬덤 좀 만들어주세요, 저희도. 예. 김성애 팬덤, 진중권 팬덤. 예.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자, 먼저 진 작가님께 드린 질문은 7281님이 작가님, 김어준 씨가 연말에 TBS 라디오 뉴스 공장에서 하차를 한다고 하네요.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그것 때문이겠죠. 일단은 그 한 프로그램 때문에 TBS는 방송국 자체가 다 날아갈 상황이 됐고 예. 그다음에 거기엔 또 수많은 또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한테 귀중한 직장인데 그럼 결국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동안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면은 항상 굉장히 원성이 높더라고요. 방송에 대해서. 예. 제일 그랬거든요. 건드리지 마라. 건드리지 마라. 건드리지 마라.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이런 거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론의 문제는 언론 개념에서 자정에 의해서 언론 비평이라는 것이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외압에서 해결하는 것은 종법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실효도 없을 것이다. 그거 못하게 하면 이 사람 나가가지고 하면 똑같거든요. 왜냐하면 시장이 있어요. 이쪽 그 민주당 진영 쪽에는 이제 뉴스공장 시장이 있고 저쪽 국민의힘 쪽에는 뭐냐면은 그 가세현 이런 또 시장이 있거든요. 예. 거기서 엄청 장사가 잘 됩니다. 그런 시장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. 세 번째로는 뭐냐면 당리 당략의 관점에서도 당신들한테 나쁘지 않다. 왜냐하면 그 뉴스공장이 계속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이 모든 의제라든지 이것들 왜곡시켰잖아요. 예. 왜곡시켜가지고 항상 민주당한테 불리한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사실은 김어준이다.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당리 당략의 관점에서도 당신 놔두는 게 당신들한테 유리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왔습니다. 사실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. TBC라는 것은 TBS라는 것은 결국은 70%라고 한다면 사실 시민의 돈이잖아요. 그러면 공적인 방송이거든요. 예.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방송이 특정 정파만을 갖다 편을 들고 더 나가서 편드는 방식이 이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허용되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? 뭐 음모론부터 뭐 등등등등. 사실 이게 유튜브 콘텐츠를 갖고 온 거거든요. 여기서 좀 충돌이 난 것 같은데. 요번에 그 이렇게 해결된 건 상당히 유감인 거죠. 유감스럽긴 하지만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예. 문제가 이게 좀 심해질 거거든요. 왜냐하면 레거시 미디어에 유튜브 콘텐츠 있잖아요. 이게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. 왜냐하면 이게 뭐랄까 경쟁이 안 되거든요. 레거시 미디어는 쉽게 말하면 아주 진지한 의제를 하면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. 근데 자극적 소재를 하면 듣는단 말이죠. 저희는 항상 진지하죠. 그렇죠.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끄집어들여서 시청률을 청취율을 올리려고 하는 가운데서 예.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김성애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저희는 항상 진지하죠라고 말씀하시니까 예.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죠.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아팠습니다. 아, 저희 안 진지하려고 이제 네, 자극적으로 하죠 이제. 자, 김 소장님께 드린 질문은 3900님이 소장님 윤 대통령의 성탄절 전후에 특사 단행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나오네요.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, 김경수 전 경남지사 거론되는데 사면 될까요?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사면 때부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 권성동 의원도 막 두 사람 세트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, 김경수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세트로 묶여서 풀려나고 이러는 모습은 예, 그닥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 지금 형집행 정지로 나와 있잖아요. 예, 그런 상태에서 그냥 서류상으로 사인해서 사면이 되는 조치 정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김경수 지사가 들러리 쓸 필요 있나 싶은 고민이 드는데 대통령께서 사면이라는 것을 좀 진중하게 원칙을 잘 정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. 뭐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요. 예, 여기까지 하죠. 응답하라 한판승부였습니다. 좋아요.
구독, 알림 설정.